문제예요. 예. 2세대, 3세대가 살 수 있게끔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필림아이언에서 예. 이쪽 지역을 사실 어느 정도 매우 잘 아시네요. 필림아이언짜리 거운터널 옆에는요. 아, 거 저주일 예. 때는 잘 아시죠. 아, 그럼 거기는 사실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이 좋다고 보세요. 필림아이언짜리가 글쎄요. 보통이에요? 그냥 일반 보통에 도로, 진, 도로 여건은요? 진출입 여건 이런 거는요? 용이성 그것도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예. 상대는 편의시설 이마트랑 롯데백화점이 차로 5분 거리 있다고 하는데 편의시설 괜찮다고 보세요? 차로 5분 거리라 별로 아니에요? 거리면, 이것도 보통이죠. 보통이네요. 예. 공원이나 자연환경 쾌적성 이 자리가 좋다고 보십니다. 거기 산도 있잖아요. 예, 쾌적하죠. 예. 학부는 앞으로 초중고가 새로 신설될 계획이래요. 좋죠. 예. 그러면 선생님 앞으로 발전, 원래 학군이 있어야 예. 발전 가능성이 거죠. 있다고 보신가요? 그 자리가 앞으로 투자 가치가 글쎄 그쪽에 산이 있고 하니까 예, 괜찮아고요. 예. 선생님 조망도 선생님 그 자리가 괜찮아요? 아무래도 그 방향이 남향이고 예, 괜찮아고요. 그리고 이제, 예. 그럼 그 자리가 아파트 입지를 그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네요?